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파트예요. 자, 네 번째 파트는 대한민국의 개헌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시대별 개헌 배경, 뭐 이런 거. 자, 배경 및 내용 쭉 보면요. 자, 그래서 대한제국하고 임시정부도 근대적인 헌법은 있어요. 대한국 국제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근대적인 법이기는 해요. 근대화 개혁을 하면서. 그래서 입헌군주제라고 하게 됐는데 그 전제군주제 시스템이기는 했죠. 황제한테 불가침권 있고 군권 있고, 그러니까 입헌군주제에서는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입헌군주제에서는요 군권은 있어요. 아니 군권은 아니 군권이 없어. 입헌군주제에서는 군권이 없고 불가침권만 있거든요. 약간 그 로마의 제1인자처럼. 로마 같은 경우가 로마 공화정 때 호민관이랑 제1인자는 신체 불가침권이 있었어요. 집정관도 불가침권은 없는데, 그 제1인자라고 약간 원로원의 리더가 있어. 그 리더한테는 무한 불가침권을 준 거야. 어쨌든, 그리고 너무 권리가 많죠? 그러니까 명목상의 입헌군주면, 입헌군주제면요, 황제가 이렇게 권한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시정부 때 나온 임시헌장. 그래서 4월 10일 때 임시정부 수립하면서 나왔는데요, 민주공화제를 이때 처음 명시해요. 이때 처음 명시했고, 그리고 국제연맹에 가입하겠다. 근데 이때 역사의 연속성을 잇는 취지에서 황실을 우대하죠. 그래서 나중에 대한제국 황실은요, 우리나라 광복하고 나서 다시 창덕궁으로 돌아와서 살아요. 창덕궁으로 돌아와서 살고, 그 덕혜옹주까지는. 그 후손들은 이제 나가지. 그 다음에 이제 원래 4월에 처음 임시헌장 헌법을 공포했을 때는 10개조밖에 없었는데, 이제 한성정부, 그 만주정부, 상하이정부 이때 통합을 해요. 통합 임시정부가 출범할 때는 8장 58조로 확대가 돼요. 법이 늘어나지. 이때부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시헌법. 임시헌법은요, 그래서 이때 1차 개헌을 하죠. 9월, 4월에 먼저 만들었으니까 1차 개헌 헌법을 만드는데, 이때는 이제 통합이고, 1925년에 이때 2차 개헌을 해요. 이때 2차 개헌을 하는 이유는 당시 임시정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전 대통령을 탄핵했거든. 임시정부가 탄핵을 했어요. 그러면서 대통령제를 국무령제로 바꾸면서 이때 그 박은식 선생이 국무령으로 취임을 했고요. 3차 개헌은요, 국무령 밑에 국무위원 시스템이 생겨요. 이게 지금의 스위스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 4차 개헌이 있어요. 이 4차 개헌이 중요한 게 주석 내각 책임제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때 주석이 백범이야. 이때 주석이 백범이고, 그 다음에 1944년 5차 개헌은요, 부주석이 생겨요. 이때 부주석이 생겨요. 그래서 5차 개헌. 임시정부 개헌은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광복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제헌헌법. 초안은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유진호 박사가 그 초안을 냈고, 여기서 초안에서 일부 바꾼 게 이승만이
의원 내각제를 대통령제로 바꾸자고 한 거.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대통령제로 바꿨고, 그, 뭐냐, 3.1운동 정신을 계승을 했고, 그리고 이때는요, 국무원이 현재 국무회의고, 탄핵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 부칙으로 붙은 게 반민특위야. 근데 반민특위는 제대로 안 됐죠. 반민특위가 헌법에 부칙으로 붙었는데도 처벌이 안 된 거야. 자, 그 다음 이제 1차 개헌. 1952년에 부산 정치파동인데요. 부산 정치파동 때 국회 표결로 그 기립 투표했어요.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세요. 안 일어날 수가 없었겠지. 이게 그 유명한 발췌기한이고요. 그러면 왜 그 이때 제2대 국회가 의석이 210석이잖아요. 근데 왜 출석을 166명만 했느냐. 부산 정치 파동이 있었어요. 전시의 개헌을 시도하고 개헌 상황이었는데, 그 이때 국회의원들의 출근 버스가 있었어. 근데 야당 의원들이 타고 있던 버스를요, 어디론가 버스를 납치한 거야. 버스를 납치해버리니까 국회 야당 의원들이 출석을 못한 거예요. 이게 부산 정치파동이에요. 이때 이제 국민방위군 사건 때문에 부통령이 바뀌어 있었어요. 이시영 전 부통령이 부통령을 때려치고 나갔는데, 인천도 이 발췌기한 때문에 부통령 때려쳐요. 인천도 부통령 때려치고 나가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1952년에 대선이 있었을 때여가지고, 그 그냥 이때 대선 때 부통령을 그냥 그때 뽑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개헌. 그 유명한 사사호입이죠. 자, 의원 203명이 출석을 했는데, 이때 찬성이 135, 반대가 60, 기권 7이었어요. 자, 그런데요, 원래 숫자가 135.333 순환소수였어요. 이때 순환소수였는데, 이제 문과니까 순환소수 개념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무한소수. 숫자가 나눠 떨어지지 않아. 근데요, 사람을 소수점으로 나눌 수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 4452. 한자어예요. 반올림의 또 다른 표현인데, 4까지는 버리고 5까지는 올린다. 약간 이런 표현인데, 이거를요, 증명을 하려고 서울대학교 수학과 교수까지 부른 거야. 자유당에서 서울대학교 수학과 교수까지 불러서 이 수학적인 원리를 여기다 도입을 한 거예요. 이거를 여기다 도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다음날 다시 이거에 올려. 그래서 날치기를 시킨 거지. 근데 이게 애초에 규정 위반인 게요, 원래요, 그 국회에 한 회기에서, 보통 한 회기 한번 열리면 며칠씩 하잖아요, 국회, 그 정기 국회가. 근데 한번 부결되면 다음 국회가 개회할 때까지 못 올려요. 같은 주제는. 근데 다음날에 올려버린 거지. 일단은 이거부터가 위반인데, 그리고 원래 이제 이때 서울대학교 수학과 교수까지 불러서 이걸 가결을 시켰는데, 이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수학계의 수치예요. 학문적 수치여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수학 교육을 할 때 규정이 생기게 돼요. 그 사람과 관련된 뭔가 약간 이런 거 투표와 관련된 거 이런 거 할 때는요 무조건 올림으로 한 게 정답이 돼요. 이때부터 무조건 올림으로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막 나눗셈 할 때요 뭐 예를 들어서 대충 한 숫자를 세볼게요. 한 그 한 박스에 뭐 사과가 6개 든 상자가 있는데 한 학급의 학생이 40명이야. 그러면 이 학급의 사과를 나눠주기 위해서 몇 박스의 사과가 필요한가 하면요, 그 이럴 때 이제 쓰는 막 개념이에요. 그러면 6 곱하기 6이 36이니까 나눗셈 하면 40을 6으로 나누면 그 몫을 구하면 6이 되고 나머지가 4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초등학생들이 저지르는 실수, 정답 6박스, 상자 6개가 필요하다 라고 써두면 틀리는 거야. 나머지가 4면 근데 이 4명이 그러면 6박스 주고 4명을 못 먹는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 4명 먹어야 되거든. 그러기 때문에 7박스가 정답이 되는 거지. 약간 이거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수학 개념이. 뭐 그래요. 그 수학 강사 미지수님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고. 그리고 이때 개헌으로요. 국무총리제가 없어지고 부통령이 있으니까 없어도 된다 이거야. 자, 그리고 미국에는 이 규정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전까지 없었거든요. 이 4.45의 개헌 때 이게 생겨요. 대통령 궐이되면 부통령이 지위 승계한다. 자, 근데 이 1954년 때요. 이때 이제 그 뭐냐? 이때 부통령이 그 우린 부통령은 제3대였어요. 부통령은 제3대 부통령이었는데 이때 1956년 대선을 앞두고 있었을 때고 이거를 왜 만들었냐? 이승만 전 대통령이 이미 이때 80대에 접어들었어요. 이 시기에 슬슬 80대에 접어들었고 그 자유당에서는요 그 이때 그 이기붕 의장이 부통령 후보로 나와요. 부통령 후보로 나오는데 그러면 뭐겠어요? 대통령 부통령 둘 다 자유당 당선시키면 대통령이 이승만이 80대 중간에 죽어도 이기붕이 승계하면 자유당 정권인 거잖아. 그거를 노렸던 거야. 부통령이 지위 승계할 수 있게. 어쨌든 이것 때문에 민주당이 저지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이때 대선이 그 이승만, 신익희, 조봉암 이 세 명이 메이저 후보였어요. 메이저 후보였는데 신익희 후보가 선거 유세 중간에 죽죠. 유세 중간에 죽으면서 이제 그 대통령은 거의 이승만 쪽으로 유력해진 거야. 왜냐면 조봉암 후보가 그때 너무 진보 성향이 너무 세가지고 좀 팬들은 많은데 당선까지는 힘들다. 약간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은 거의 약간 그 신익희 후보와 관련된 사표가 좀 많았고요. 근데 그 동정표가 부통령한테 간 거야. 동정표가 부통령한테 가서 장면 부통령이 이때 당선이 됐죠. 근데 이제 장면 부통령은 4.19 혁명 중간에 부통령직을 사퇴하지. 대통령도 사퇴하라는 퍼포먼스로. 이때 사퇴를 했고요. 뭐 어쨌든 그래서 아 야당 선거 승리 그치 부통령은 승리했었지. 이때 부통령은 승리를 했었죠. 자
그렇고요. 자, 그 다음. 어쨌든 그래, 어차피 부통령이 지휘 승계한다 했는데, 그래서 장면 부통령이 이겼잖아요. 어쨌든 뭐 민주당은 그래서 부통령 선거를 이겼기 때문에 어쨌든 막았다 했는데, 그 다음 대선 때 아예 3.15 부정선거를 저지르죠. 어떻게든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랬었지. 하지만 3.15 부정선거로 당선이 취소되죠. 당선 취소는 물론이고, 이승만도, 그러니까 이승만과 장면은 각자 그 대통령과 부통령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를 해요. 장면 같은 경우는 자발적 사퇴야. 장면 같은 경우는 4.19 혁명 퍼포먼스 혁명 중에 자기도 박사기 때문에 그 대학 교수들의 그 행동과 발에 맞춰가지고 내가 물러나면 대통령도 물러나야 된다 하는 퍼포먼스로 물러난 거예요. 장면은. 그래서 부통령 임기 한 세네달 냅두고 사퇴했고, 그래서 원래 이승만도 제3대 대통령 임기가 3달이 남아있었는데 그때 사퇴한 거야. 그때는 대통령 취임이 광복절이었어요. 그렇고, 그 다음 이제 3차 개헌. 3차 개헌은 4.19 혁명 후속 조치죠. 4.19 혁명 후속 조치고, 이때 양원제 의원 내각제로 바뀌게 되고, 이때 지자체장이 선거로 바뀌어요. 일시적으로. 그리고 이때 일시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설치가 돼. 일시적으로 설치돼요. 그리고 지금은 대법관을, 그 지금 대법관을요, 3명은 야당 측, 3명은 아니다. 지금은 대법관을 그 3명은 대법원장이 임명해요. 그 3명은 아니다. 대법관은 지금 대법관은 다른 방식이다. 일단 대법원장의 임명권이 대통령한테 있고요. 그리고 헌법재판관이, 이게 굉장히 골때리는 게요, 헌법재판관은 3명은 대법원장이 임명해요. 3명은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장의 임명권이 대통령한테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재판관, 헌법재판관 3명은요, 여당에서 한 명, 그러니까 여당 추천 한 명, 그리고 야당 추천 한 명, 그 다음에 여야 합의로 한 명을 뽑아요. 어쨌든 그렇게 뽑아. 헌법재판관 9명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도 대법원장한테 권한을 많이 주는 거야. 그렇고, 그리고 이제 3.15 부정선거 때 이때 공무원이랑 경찰 공무원들을 동원을 했잖아요. 이때부터 이게 생겨요. 정치적 중립 유지를 제도화시켜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이때부터요, 지지 발언 못해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후보한테 투표할 수 있지만, 공무원들은 사석에서도 지지 발언을 하면 안 돼요. 공무원들은 이때 됐고, 아마 군인들의 정치적 중립 유지는 60 때 생겼을 거예요. 군인들의 정치적 중립 유지는, 그거는 그 60 때 생겼고, 그 다음에 이 교사들도, 학교 교사들도 지지 발언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는 정치인들과는 다른 문제인데 공무원들과는 다른 문제인데, 교사들은요, 그 자기의 발언이 학생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한테 정치 성향을 가르치면 안 돼요. 교사들. 그런 문제가 있어요. 아, 물론 인터넷 방송에서는
지지 발언을 해도 돼요. 인터넷 방송에서는 그 편파 방송이 허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에서는 편파는 허용되지만 비방은 안 돼요. 비방은 안 돼. 편파는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방송은 편파 중계가 되니까. 그리고 이게 헌정사상요, 합법적인 개헌이 딱 두 번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그 4.19로 인한 개헌이 한 번 있고, 6월 항쟁으로 인한 개헌, 이 두 개가 유일하게 합법 개헌이에요. 그 이외에는 각종 뭐 사사오입이라든지 날치기라든지 아주 별의별 편편법을 다 동원한 개헌들이었지. 막 의회 해산시키고 개헌하고 그런 제도들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4차 개헌. 그 5.16 쿠데타 이후에 그 긴급 개헌이 된 거죠. 아, 이거 4차 개헌은 그거다. 5.16 아니에요. 4차 개헌은요, 이 4.19 때 빠졌던 내용이 있어요. 그 3.15 부정선거 등 반민주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생겼어요. 근데 형법 불소급 원칙이 있어요. 법안을 개정하기 전에 발생했던 문제를 법안 개정으로 후속 처벌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3.15 부정선거와 관련된 처벌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이런 게 있었대요. 근데 특별수사를 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처럼 특검을 하면 되는데 굳이 개헌 때 이거를 소급시킨 거야. 어쨌든 그래서 처벌을 시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 문제 때문에 합법적 개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고요. 5차 개헌. 5.16 쿠데타로 인해서 발생한 개헌이죠. 1962년에 공포했고 효력은 1963년부터 이때 대통령 선거를 다시 했거든. 그러니까 이때부터 효력을 발휘한다고 한 거는요, 이때 개헌을 해서 발표를 하고 민정으로 넘기겠다. 그쵸. 지금은 예외적인 건 가능할 수 있죠. 왜냐면 지금은 특검이라는 방법이 있으니까. 지금은 특별 검사 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특검이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고. 자, 국회 표결은 없어요. 쿠데타로 의회가 해산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 표결이 없고, 대신에 국민투표를 처음으로 붙여요. 이때부터 개헌에는 국민투표가 들어가요. 국민투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 국민투표는 그래도 찬성이 높았어. 근데 그런 게 있어요. 4.19 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겠다. 이게 우리나라 헌법에 처음 들어가요. 그리고 이때 3공화국의 헌법은요, 5.16 쿠데타를 5.16 혁명으로 넣어요. 혁명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넣어요. 아, 물론 이 5.16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거는요, 나중에 빠져요. 이거는 나중에 빠져. 5.16 개성은 빠져요. 그리고 이때 지난번 개헌 때 있었던 헌법재판소가 이때 없어지지. 지금의 헌법재판소로 부활한 건 60대예요. 자, 그리고 6차 개헌. 자, 이게 삼성개헌이야. 이게 삼성개헌인데, 이때는 그 전까지 삼선을 못하게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연임 제한을 철폐를 해요. 연임 제한이 없어지고
국회 의석도 늘려주고 국회의원이 겸직해도 돼요. 근데 이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제도가 어떠냐면요, 국회의원이요 장관을 겸직해도 돼요. 장관은 국무위원이죠. 그리고 이런 거 겸직을 해도 되는데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그 되게 반대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의원 임기 중간에 장관에 임명되는 건 허용이 되는데 장관이 국회의원 선거를 나오려면 사퇴하고 나와야 돼. 서로 모순이죠. 이건 나중에 좀 바꿔야 된다고 봐. 둘 다 하게 해주든가. 어? 근데 보통은요, 현실적으로 임시로는 겸직을 하지 그 두 개를 다 멀티로는 현실적으로 못하나 봐. 바쁘다고. 그리고 장관, 보통 의원 임기 중에 장관을 겸직한 사람들은요, 보통 장관을 사퇴하고 선거를 나온대요. 왜냐면 선거로 당선되면 사고 안 치는 이상 4년의 임기가 보장이 되잖아. 거기에다 국회의원은 횟수 무제한이죠. 근데 장관은요, 사건을 책임져야 되면 잘리잖아. 임기가 보장돼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대요. 근데 이 삼성계원은요, 새벽 2시 30분에 국회 본회의장도 아니라 특별회의실에서 여당 의원들끼리만 몰래 모여서 통과시킨 거예요. 그래서 불참이 49명이나 돼요. 그리고 여당은 만장일치야. 날치기죠. 여당 49명이 빠진 상태, 야당 49명이 빠진 상태에서 이 꼴이 된 거야. 날치기로 패스를 시켜버리고. 자, 그 다음 7차 개헌이 그 유명한 10월 유신이에요. 10월 유신은 당연히 국회 표결은 없었죠. 국회 해산시켜놓고 계엄령 내리고 국회를 해산시켰기 때문에 표결이 없어요. 근데 아까 삼성계헌도 그렇고요, 국민투표도 그렇고 찬성률이 굉장히 높았던 이유는요, 그래도 경제는 잘 살려놨거든 정부가. 그러니까 그래, 경제 살려놓을 때까지는 계속 해봐라, 약간 이런 식으로 찬성했다고 그래 사람들 이때까지는. 근데 이제 유신이 나오고, 유신 가동되고 나서 그 뭐냐, 그 유신이 가동되고 나서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당이 선전에서 3분의 1을 못 채웠던 때가 있잖아. 그 직전 총선 때 1971년 그 이유가요, 이때 그 이후에 대선이 있었어요. 1971년 겨울 대선이 있었는데 이때 박정희 후보가 겨우 이겼어요. 상대가 김대중 대선 첫 도전이었거든.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때 젊은 나이에 대선 첫 도전했는데 그때 겨우 이긴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실 그것 때문에 유신을 때린 거지. 그래서 연임 무제한에 한 번 임기에 6년, 그리고 국회 해상권, 의원 추천권, 이것 때문에 그 유신, 그 유신동호회, 거기서 그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유신동호회를 선출한 거야. 지역, 전국구 없애고.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일부 인원을 뽑았다는 거. 국회에도 간여를 한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8차 개헌. 자, 50이죠. 그 50인데 그 이 50에서 그 유신헌법 때 생긴 법률이 있었어요.
유신헌법 때 가동된 거는요, 대통령이 발의하면요 국민투표로만 하고요, 국회에서 발의한 거면 국회에서 표결만 하는 거야. 이원화가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때 5.18 이후의 개헌은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이라서, 전두환 씨가 발의한 개헌이라 바로 국민투표로 넘어갔어요. 근데 이때는 이제 그 유신헌법을 끝낸다는 개헌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국민투표에서 찬성이 많았어. 통일주체 국민회의 없앤대잖아. 그러니까 뭐. 그리고 대통령 단임이라고 하니까. 그러니 뭐 그랬죠. 해서 대통령의 의원 추천권 삭제되고 긴급조치권 삭제되고, 그리고 국회 해산권은 없어지지 않고 국회 해산은요 좀 더 까다로운 조건을 내보내요. 그래서 엔간하면 대통령이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해산시키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 이제 구차개헌. 구차개헌은 60이죠 이제 현재 헌법. 두 번째 합헌개헌, 4.19 후속조치로 개헌한 거에 이어서 두 번째 합헌이고요. 왜냐하면 민주화 혁명이 성공해서 개헌을 한 거기 때문에 계속 합법개헌으로 봐요. 당연히 국회 표결도 거쳤고 국민투표도 거쳤고. 아 맞아, 그때 1985년에 투표율 굉장히 높았다고 하죠. 그때 신민당이, 그때 그 타이밍 있어요. 김대중 복귀했을 때거든. 그때 김대중 복귀했을 때야. 물론 그때 바로 출마는 못했을 수도 있어. 자, 근데 그래서 지금의 대통령제, 직선제 5년 단임이고요. 이때 국회 해산권이 없어져요. 전두환 씨가 그때 해산 고민했다고 했잖아. 이때 이제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시킬 수 없어요. 이제부터는. 그리고 이때부터는요, 헌법 전문에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었음을 병기하게 돼요. 이때부터. 그 김준엽이라고, 이분이 독립운동가 출신이에요. 이 독립운동가 출신 이 김준엽 의원이 이거를 명시를 붙인 거야. 자, 그래서 국정감사, 헌법재판소 이런 걸 다 부활했어요. 그리고 이때 생긴 게 최저임금제. 그렇고 지금도 계속 개헌 얘기가 나오는 이유 중 하나가요, 아무래도 이제 시대가 흘렀기 때문에 현재 시대에 맞지 않는 내용을 조금 바꿔야 되는 것도 있고, 항상 논쟁이 붙죠. 대통령 임기. 미국처럼 4년 두 번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지 좀 플랜을 짤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중간에 평가받는 거지, 4년에. 이래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거 얘기가 있고, 항상 대통령 임기 논쟁은 끊이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지금은요, 3.1운동, 4.19혁명 사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신 개신한다, 이것까지만 민주이념 계승 범위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개정된 계획으로는요, 이제 그 10.26 사건이 있었던 부마항쟁, 그리고 6월항쟁 정신까지는 확실히 들어가기로 했어요. 근데 이 5.18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한다는 거는 그 뭐냐, 문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 5.18 기념식 때 갔죠? 5.18 기념식 때 직접 가가지고 그 이때 그거를 해요. 이 정신 계승 개헌에 넣겠다고 발표를 해요. 개헌에 넣겠다고 발표하는데 들어갈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촛불혁명의 정신을
추가하겠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은 좀 힘들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정권 자체가 촛불혁명을 세워진 정부이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으로 한번 바뀌고 나서야 좀 약간 이건 좀 생각해볼 문제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촛불혁명으로 바뀐 정부가 지금 아직 대통령 임기가 내년 5월까지 남았지만 중간에 박근혜 씨처럼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그 박근혜 씨가 임기 1년 남았을 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됐죠. 임기 1년 남았을 때 그런 것도 있고 영토 범위에 대한 조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토 범위라는 거는요 그 영토, 영해, 영공 이런 건데 이게 그 대한민국의 영토를 그 명시한 그 법률에요. 울릉도랑 독도를 콕 집어서 여기다 넣고자 하는 얘기가 있어요. 독도를 아예 헌법에 넣자는 거지. 그 국제적인 논란이 안 들어가게 아예 대놓고 독도를 법안에 넣어놓자. 헌법에 그냥 독도를 넣어버리자. 이거 문제도 있고 압록강이나 두만강에 있는 여러 섬들 있죠. 이것도 이참에 넣자는 거야. 왜냐면 이 녹둔도라는 자리가 조선시대 때는 조선의 영토였거든요. 거기도 되게 문제가 되는 게 거기는 이제 삼각주가 퇴적이 돼가지고 거기는 삼각주가 퇴적이 돼가지고 이게 그 러시아 쪽의 강이 더 좁아졌대요. 그러니까 거기가 좀 애매하게 됐고 그 문제도 있어요. 백두산 정개비와 관련된 해석 문제도 있어. 백두산 정개비 그 간도협약 문제 있잖아요. 왜냐면 이것도 을사늑약이 체결된 거에 따라서 우리가 외교권이 불법으로 뺏겼던 시절. 그러니까 불법 조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간도협약도 불법 조약이다 이거야. 약간 이런 것도 헌법에 따 넣겠다 이거죠. 근데 좀 이게 좀 옛날 시대에 비해서 국가가 영토에 대한 통제력이 옛날보단 강하거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해는 할 수 있었어요. 옛날에 중국에 이제 중원의 제국이 있을 때 명나라 때까지는요 그 명나라나 청나라 때까지는 압록강, 두만강 여기까지는 그 지배력이 그렇게 세지가 않았거든. 막 유목민족 있고 여진족 있고 막 그럴 때였는데 그 청나라가 이제 그 만주족으로 그 생기고 나서 그 이제 그 문제가 생긴 거야. 그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 게 그 청나라도 수도를 북경으로 가고 나서 만주에 대한 통치 그 지배권이 좀 약해진 거야.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압록강 두만과 거기 막 국경지대는 상인들도 막 오가면서 거래를 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압록강 쪽은 항상 강했고 두만강 쪽은 조금 그게 애매하긴 했는데 그 간도 쪽은 조선에서 이주해서 사는 사람들 많았어. 백두산 유역은. 그래서 간도 쪽은 조선에서 인구를 통제하기 위해서 관리를 파견을 했었어요. 관리를 파견했었을 정도인데 그 문제 때문에 그 어쨌든 백두산 정개비로 그때 이제 토문강에 대한 해석 문제 이런 게 좀 애매했는데 일본이 철도부설권 따먹으려고 간도협약을 불법으로 체결시킨 거지. 청나라에 넘겨먹은 거야. 어차피 자기네가 나중에 전쟁으로 먹겠다 생각하고. 그래서 나중에 간도에서요, 그러니까 간도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본이 간도에서도 그막 경찰 파견하고 막 탄압 심하게 한거 알죠? 간도에 우리나라 이주해서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 많아가지고 그래서 간도 참변이 일어난 거잖아. 뭐 그렇게 된 거죠.